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박은보입니다. 오늘은 대전 엔도대과의 이재민 원장님과 함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당뇨병은 참그병 자체로도 뭔가 힘들 수 있지만 합병증이 정말 무섭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당뇨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당뇨합병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하나는 급성합병증, 하나는 오. 만성합병증인데요. 급성합병증은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혈당이나 급성고혈당처럼 나타나는 것들을 말하고요. 만성합병증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혈관합병증을 얘기하는데 미세혈관합병증, 대혈관합병증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미세혈관합병증에는 눈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신경 쪽이 약해지는 것들을 말하고요. 대혈관합병증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말초 대질환 같은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만성 합병증은 왜 발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예, 결론적으로는 혈관이 막히는 병이 죽상경화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죽상경화증은 혈관이 막히게 되는 과정을 가게 돼요. 네.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당뇨병과 관련된 거는 혈당이 높아지면서 혈관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혈관벽을 자꾸 침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혈관벽이 상처가 나게 되고 상처가 나는 것들이 치유 과정 중에 자꾸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혈관으로 가는 거를 미세혈관 합병증, 큰 혈관이 막히는 거를 대혈관 네. 합병증이라고 하죠. 그럼 아무래도 정말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합병증이기 때문에 당뇨가 이미 생겼더라도 합병증만 좀 예방하더라도 훨씬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합병증은 어떻게 좀 예방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당뇨병의 합병증 예방은 첫 번째도 혈당, 두 번째도 혈당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혈당 조절이라는 게 약만 잘 먹으면 될것 같으면 좋은데 네. 생활 관리 같은 걸 같이 해주셔야 되죠. 또 이런 생활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굉장히 유명한 연구에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체중, 이렇게 당뇨병과 관련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네. 같이 조절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혈당인데 혈당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결론적으로는 나의 생활에서 나의 혈당 변화가 어떻게 돌아가냐를 잘 체크를 하고 수시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약물 조정 또는 저혈당 빈도를 감소시키고 합병증을 더잘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먹는 것도 중요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나의 혈당을 체크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게 혈당 관리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가장 강조를 했었던 것들은 당뇨병은 의사가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 환자가 치료하는 병이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집에서 자가혈당 측정한 걸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자가혈당 측정이란 게 본인의 혈당이 어떻게 네. 돌아가나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희 새로운 치료 방법 내비게이션으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함께 하신 분은 대전 엔도내과의 이재민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